안녕. 제가 오늘은 일요일이기도 해가지고 볼일 볼겸좀 시내 나가려고 하거든요. 그 전에 후딱 밥을 해먹고 나가는 걸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, 여러분. 엄마가 며칠 전에 갖다 준 LA 갈비 먹으려고요. 와우, 맛있겠다. 짜잔. LA 갈비 완성. 머리를 못 가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죠? 엄마가 요리를 확실히 잘해요. 여러분, 제가 요새 계속 프렌즈 촬영하고 있잖아요. 제가 진짜 얼굴이 잘 붙는 편이에요. 저를 자주 본 구독자분들, 감자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눈이랑 얼굴이 잘 부어가지고 진짜 안 먹어본 붓기차가 없거든요. 기차도 먹어보고 뭐 호박즙도 먹어보고 전날에 우유도 먹어보고 이랬는데 울트라 펌킨티를 먹은 지 한 달 정도 됐어요. 한 달 정도 이렇게 매일 먹고 있는데 확실히 좀 몸이 가벼워진 느낌? 딱 보시면 좀 턱선이 좀 살아나지 않았나요? 이 울트라 펌킨티는 정말 100% 호박만 들어있어가지고 뭘 먹었다 이러면 전날에도 계속 이 울트라 펌킨티를 마셔주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이거를 마셔요. 그래서 지금도 제가 내일 또 촬영이 있거든요, 여러분. LA 갈비를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먹고 좀 내일 또 촬영 준비를 하려고 해요. 또 얘가 좋은 게 안에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한 개씩 그냥 가방에 쏙 들고 다니면 편하더라고요. 본사에서도 감사하게 이렇게 선물 패키지를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오, 일단 나는 이 오렌지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. 20개 티백으로 이렇게 한 박스가 되어 있고요. 이거는 울트라 펌킨 프레이크래요. 이것도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전에 이마 제가 자, 갑시다. 제가 오늘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, 신세계백화점 본점 가고 있어요. 제가 왜 가냐, 제가 또 뭔가 하나에 꽂히면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갑자기 다이슨 에어랩에 꽂힌 거예요, 여러분. 갑자기 그래가지고 사려고 진짜 막 엄청 막 공식 홈페이지랑 뭐 플랫폼 이런 데 다 알아봤는데 제가 사고 싶어하는 그 컴플리트 롱이라는 게 있어요. 진짜 그 공식 홈페이지가 또 하필이면 또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래서 제가 무슨 재고 입고 알림 같은 걸 해놨어요. 근데 막 새벽에 막 뜨더라고요. 뭐 오전 5, 6시인가? 당연히 그걸 그 시간에 이메일도 못 받고 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걸 보자마자 이렇게 딱 했는데 바로 품절인 거예요.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냥 품절이야. 그래서 아, 진짜 너무 더 사고 싶은 거예요. 아, 진짜 너무 사고 싶다. 그래서 신세계 본점 전화를 했어요. 아, 컴플리트 롱 있나요? 에어랩 컴플리트 롱 있나요? 그랬더니 다음 주 중에 좀 소량으로 입고가 될 것 같다. 원하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결제를 미리 해라. 이래가지고 지금 결제를 하러 가는 중이에요. 근데 좀 아쉬운 게
이왕 가는 김에 그 아이를 제 품에 안고 가지고 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 결제만 하고 또 와야 되고 아마 다음 주에 배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간 김에 조금 살짝쿵 구경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해요.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기분이 막 너무 좋고 저는 진짜 계절을 정말 많이 타요.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는 저한테도 뭔가 비수기 느낌? 봄, 여름 막 완전 푸릇푸릇하고 막 파릇파릇할 때는 막 너무 막 어디든 가고 싶고 근데 갈 사람은 없고 막 이런 상황인데 혼자라도 씩씩하게 잘 즐기는 법을 배워보자. 제가 이제 막 프렌드 촬영하고 있잖아요. 촬영은 아마 한 2주 안에 끝날 것 같아요.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거의 마지막 회? 어땠는지 좀 후기 같은 거는 영상을 따로 찍을 생각이긴 한데 지금의 뭔가 마음을 좀 표현하자면 벌써 촬영한 지 거의 4개월이 넘은 거예요. 굉장히 그 프렌즈에 저도 많이 되게 몰입하고 에너지를 쏟고 좀 제 일상에 사실 최근에 거의 우선이었죠.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이게 끝나면 후유증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이 말을 저희 메인 PD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니 하트 시그널 2가 끝나고 3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3년이란 세월이 되게 무색하게도 이게 프렌즈가 끝나면 진짜 그냥 하트 시그널 전 오영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? 뭔가 긴 꿈을 꾸고 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엄청 허무하고 되게 공허하고 씁쓸하고 슬플 것 같아요. 아쉽고 뭔가 그냥 모르겠어요. 왜 이런 감정들이 느껴질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살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흘려보내잖아요. 뭐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 하트 시그널 2 때 27살, 8살 때 저랑 지금 31살의 저를 뭔가 이거는 책자처럼 남기는 기분인 거예요. 약간 책처럼 뭔가를 그거를 딱 그 장면을 기록하는 듯한 느낌?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 감정, 그 냄새, 그 분위기가 더 잘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. 저도 막 되게 정도 많고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끝나고 딱 아! 빠이! 막 이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뭔가 나이가 들어도 이별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. 이상해. 기분 이상해.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. 여러분들이랑. 그리고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요새 어쨌든 연기를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참 딱히 엄청 멋있게 아 저 이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엄청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확신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내 마음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런 뭔가의 자세로 시작하는 자세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뭔가 언젠가는 진짜 제 그냥 희망 중에 하나는 언젠가 제가 이렇게 유튜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여러분 저 오디션 붙었어요 저 어디에 출연해요 막 이런 거 진짜 할 수 있는 날이 되겠죠. 여러분 언제 올진 진짜 모르겠어요.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저 터널인데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저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 계속 노력하고 노력해야죠. 노력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, 쉽게 가려는 생각도 없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뭔가 결과가 어쨌든 안 보이고 기회가 잘 안 온다는 생각에 저도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되게 그 길에 가까이 가는 듯한 느낌이면 좀 좋을 텐데 가끔은 가까이 간다라는 느낌보다 좀 더 멀어지고 있나? 라는 생각이 그런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저도 약간 되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. 쉽진 않아가지고 또 그러면서 다시 또 기운 차리고 또 이렇게 넘어졌던 제 무릎을 털면서 일어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뭔가 결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. 유일하게 제 유튜브가 이렇게 솔직하게
내 마음을 담을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확실히 창구 같아요. 이게 생각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힘든 거, 뭔가 슬픈 거를 누군가한테 말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보다 뭔가 더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아, 내가 이걸 얘기하면 친구도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뭔가 하나를 더 주는 듯한 느낌인 것 같고, 그러다 보니 얘기할 곳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카메라를 키면 터지듯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, 아무튼 여러분, 저는 이제 한 7분 있다가 도착할 것 같아요. 한번 제 유튜브에 언박싱 영상부터 한번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저는 한번 You've done so once before.